최근 무기 수출 규제를 풀기 시작한 일본이 예상대로 K방산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미국 훈련기 시장을 두고 우리에게는 적신호가 될 수도 있는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노후화된 T4, 중등 훈련기를 바꾸려는 일본. 해외 구매를 고민하다 최근 미국의 공동 개발을 타진했습니다. 미 공군도 고등훈련기 교체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달 미일 정상회담 의제로도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 역시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a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work more collaboratively on joint development and potentially co-production. Of vital military and defense equipment. 훈련기가 맞다면 K방산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F-A-50은 그간 최대 1,000대가량의 미 훈련기 시장을 노려왔습니다. 미일이 수출에도 나선다면 최대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잠수함 획득 사업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는 우리가 더 유력하다는 판단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치호함은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K-방산 수출의 선두주자가 될 영해가 넓은 캐나다의 경우 일본 타이게이급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양에서의 중국, 러시아 차단을 위한 이중선체, 깊은 잠항 성능 등을 보는 겁니다. 중러에 함께 대응하는 준동맹 등 일본의 정치적 논리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분야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고리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선언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윤택 월드리포터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하는 자위대 통합사령부 출범에 맞춰 주일 미군과 작전과 방위 역량을 원활하게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주일 미군의 구조를 재편합니다.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해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듭니다.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함정과 전투기의 공동 보수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중국에 맞설 미국의 군사협력 파트너로 위상이 높아지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中国を巡る諸課題への対応にあたり引き続き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두고는 방어를 위한 동맹 강화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영국과 내년부터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호주와도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합니다. I'm also pleased to announce that for the first tim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ill create a network system of air, missile, and defense architecture. 회담에선 북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다만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일본 당국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 OBS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할 훈련기는 독자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줄 것이라고 선언한 건데 K-방산의 미국 진출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기동하는 항공기. 속도를 높였다 늦추기를 반복합니다. 지난해 6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T-7A 레드호크입니다. 2018년 T-50을 꺾고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기술적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미일 공동개발 훈련기는 이 기종의 파생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일본 자금 기술 지원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점도 당길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정작 일본 방위당국 설명은 달랐습니다. 위험 분담 차원에서 함께 개발할 뿐 주도권은 일본이 쥐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독자형 모델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T7A는 고성능보다 낮은 단가에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미일이 추진하는 미군 자위대 상호 운용성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d I mean that sincerely. Together our countries are taking significant steps to strengthen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nd we're increasing interoperability and planning of our militaries. 이로써 F-A-50 경공격기의 미국 시장 상륙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다만 미국이 일본 구상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